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수 양지은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양지은씨가 러블리한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지난 27일 양지은씨는 자신의 SNS에 샵 화요청백전 샵 본방사수 샵 부탁드려요 하트라는 게시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사진 속 양지은씨는 파란색 의상을 입고 청량미 넘치는 매력을 뽐냈습니다. 양지은씨는 생기 가득한 싱그러운 미모를 통해 과즙상의 정석을 보여줬는데요. 존재 자체가 러블리한 그녀의 일상은 팬들의 흐뭇한 엄마 미소를 자아냈습니다. 한편 양지은씨가 화요청백전에서 활약을 펼쳤는데 먼저 양지은씨는 선배 김희연씨의 몸매에 감탄했습니다. 지난 4월 27일 첫 방송된 TV조선 화요청백전에서는 건강한 정신이라는 슬로건 아래 운동과 게임을 즐기는 멤버들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이날 상대편에서 70년 개띠나와 개끼리 붙자라며 상대 선수로 김희연씨를 지목했습니다. 이에 김희연씨는 상대가 몇 킬로 나가냐 라고 물었고 상대는 60킬로라고 답했는데요. 김희연씨가 저는 45킬로라고 밝히자 양지은씨는 저보다 적게 나간다 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양지은씨가 홍지은씨를 향한 도발에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2라운드에서는 천하장사 노래방이 펼쳐진 가운데 양팀이 줄을 묶고 힘껏 달려 마이크를 먼저 잡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으로 첫 도전자는 청팀의 양지은씨와 백팀의 홍지은씨였습니다. 미스트롯2의 진과 선의 만남으로 날선 대립이 펼쳐지며 관심이 집중이 되었는데요. 양지은씨는 지훈이가 예쁘고 또 트롯바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은 트롯 바보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라며 하이텐션을 드러냈습니다. 양지은씨는 승부욕만큼이나 남다른 체력을 과시했는데요. 온 힘을 다해 달린 홍지은씨와 달리 양손에 V를 그리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결국 홍지은씨는 버둥거리며 양지은씨의 줄에 끌려가 양지은씨가 결국 승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스트롯2 3월의 하트퀸 양지은씨가 첫 기부 인증샷을 공개했습니다. 팬들의 응원으로 쌓인 하트를 기반으로 선정되는 하트퀸이 월간으로 개편되며 이로 인한 수익금의 일부를 1위부터 3위까지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기부하게 되었는데요. 3월의 하트퀸은 1, 2, 3위를 차지한 양지은씨, 홍지훈씨, 은가은씨의 이름으로 기부가 이루어졌습니다. 기부처는 탑7의 희망에 따라 선정되는데 양지은씨는 보육원 어린이에게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양지은씨의 인증사진이 공개되자마자 팬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미스 앤 미스터트롯 앱 측은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쁜 마음이다. 전적으로 팬 여러분들의 애정으로 이루어진 기부인 만큼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 라고 전하며 무엇보다 아티스트가 보람을 느끼고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이벤트인 것 같다 라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양지은씨가 제주도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27일 제주도는 양지은씨를 제주도 홍보대사로 선정하고 이날 오전 서울 본부 회의실에서 위촉패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미스트롯2 우승과 제주도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라며 앞으로 제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힘써달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지은씨는 제주도로 삼행시를 지었는데요. 제주도 홍보대사가 됐으니 죽을 만큼 더 열심히 하겠다 라며 제주에서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만큼 열심히 활동해 노래로 보답하겠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양지은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하며 미스트롯2에서 우승을 하면서 팬데믹 사태로 힘든 도민들에게 희망을 줬다 라며 특히 부친에게 신장을 기증한 제주댁 효녀 이미지가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홍보대사 위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양지은씨는 제주의 청정 농산물과 관광 홍보 등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양지은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해주시는 양지은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